자, 지난 시간에 33번 문제까지 풀었고요. 34번 가겠습니다. 34번 공동주택 법령상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 그죠? 옳지 않은 것. 자, 보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장은 관리기관 개정 신고해야죠. 언제 재정 신고를 하거나 변경된 날로부터 언제 며칠? 30일 안에 누가에게? 시도지사 아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해야 됩니다. 옳지 않는 것이니까 이거는 맞는 질문 되겠네요. 자, 2번.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 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뭐예요?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해야 된다. 전 시간에 문제로 봤죠. 6개월 이후에 틀린 질문 되겠습니다. 그죠? 틀리게 되죠. 종료일까지 해야 되는 거고요. 3번. 입주자대표회장은 이제 답이 나왔으니까 편하게 읽어보면 되죠. 답이 나왔어요. 아, 얘가 이제 2번 되겠네요. 2번. 자, 그럼 나머지는 편하게 읽어보죠.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죠? 바로 답이 나와서 알수 있는 문제. 그러면 편하게 볼 텐데.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입주자대표회장은 공동주택관리방법 결정 또는 변경, 똑같네요. 30일 위에 비슷하네요. 문제가 그죠? 비슷합니다. 신고서를 시장군수 누가에게? 시도지사가 아닌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반드시. 자, 4번.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관리, 구분관리 할 것을 결정할 때는 뭐요? 30일이 아닌 지체 없이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되죠.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한다고. 자, 공동관리, 구분관리 이따 문제 또 나올 거예요. 몇 세대냐? 500세대, 300세대, 300, 500, 1500 숫자가 나오죠. 이따 보겠습니다. 자, 5번. 입주자 대표이 또는 관리 주체는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 유지 보수, 관리 등을 위하여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해야 된다. 그죠? 관리 주체는 공동주택 관리나 둘 중에 하나, 공동주택 관리기구,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해야 된다. 그리고 틀린 질문은 뭐예요? 틀린 거는? 자, 2번이 되겠네요. 언제까지? 종료일까지. 6개월이 아니고 종료일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틀린 질문은 2번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5번 질문 한번 보세요. 입주자대표회의 관리 주체는 공동주택 공용 부분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뭐를 둔다? 공동주택 관리 기구를 둬야 되고 자치 관리는 종료일까지 둬야 되죠. 자, 35번입니다. 35번. 자, 공주법상 다음의 경종을 갖춘 주택관리사 보증, 주택관리사 자격증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르는 것. 모두 고르는 것. 두개 중에. 두 개만 고르면 되네요. 지문이 두 개니까 답이. 자, 그러면 무조건 5년만 기억하시면 되죠. 5년. 5년 돼야 주택관리사 딸 수, 이게 자격증을 경력 인정받으니까, 5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할 것. 소득원은 안 돼요, 소득원은. 소득원은 안 됩니다. 지문상으로 나와요. 자, 자격증 경력으로 주택관리사를 자격한다는 무조건 5년 이상은 돼야 되고요. 3년 무조건 틀린 지문이고요. 5년 이상. 주택관리사는 3년. 그 다음에 소득원은 안 돼. 이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문제 풀수 있죠. 자, 보겠습니다. 1번. 모두 골라야 되네요. 모두 골라야 되네요. 두 가지를 골라야 되네요. 그죠? 두 가지를. 자, 보시면 1번은 소득원 나왔네요. 소득원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럼 안 되죠? 소득원으로 종사한 사람은 5년 돼도 안 돼요. 자, 법령에 따라서 직원으로서 몇 년? 5년. 어떻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가능해, 가능? 5년 가능하잖아요, 가능. 그죠? 그 다음에, 3번, D급번. 지방공사로서 5년. 그죠? 지방공사 5년이죠. 3년? 안 되죠. 릴번. 또안 되네. 단체로서 임원으로서 3년 안 되네. 5년이에요, 5년. 그리고, 미음번. 법령에 따라서 직원으로 3년. 공사로서 몇 년? 2년. 둘이 합치면 5년. 그죠? 5년. 가능하죠. 그러면, 니은하고
미음이 되나요? 니은하고 미음? 그러네요. 니음하고 미음이 되네요. 자, 정리합니다. 소독어는 안 됩니다. 3년 안 돼요. 기본 5년. 그쵸? 이세 가지만 알면, 자격에 대한 요건은 문제풀이 어렵지 않아요. 자, 36번 문제. 36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자격증 마찬가지네.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실무 경력을 충족하지 못한 자, X네요. X를 찾으면 되네, X. 나머지는 다 맞다는 거죠. 5년짜리 다 보시죠. 자, 5년 맞죠? 공무원 3년? 안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맞고, 틀리고, 그 다음에 직원으로 2년이고, 3년, 5년 되죠? 그 다음에 백세 이상의 관리 사무소장을 했으니까 3년 맞죠? 자, 5번은 합격 후 방법에 따라서 5년이죠? 그럼 경력 되죠? 그럼 안 틀린 거는 2번 되겠네요. 그죠? 5년, 3년 기억하시면 되죠. 여기에 이제 누가요? 소득원이 없죠? 소득원이 없으니까 여기 해당 사항 없죠. 그 다음에 저 답은 몇 번? 2번, 5년 내야 되겠다. 금방 찾죠, 이거는? 자, 문제 37번 가겠습니다. 자, 37번. 관리사무소장 교육에 관한 올친. 소장님, 관리사무소장 교육에 관한 거예요. 교육에. 교육. 자, 보겠습니다. 옳지 않는 거네, 옳지 않는 것. 자, 하나가 틀리겠죠? 자, 보겠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은 배치된 날, 그죠? 배치된 날, 몇 개월 안에? 3개월 안에, 3개월 안에 누구한테?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시도지사예요? 교육은 시도지사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되죠. 자, 중요합니다. 누구한테? 3개월 이내에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주택관리 단체에서 교육하죠. 교육을 합니다. 여기서 교육하죠. 시도지사로부터 관리에 관한 교육하죠. 나중에 현장 가면 여러분 또 저한테 교육받을 수 있어요. 현장 가면 제가 또 강의도 하기 때문에 거기서 현장에서 또 저를 만날 수 있어요. 자, 3개월 이내에 시도지사로부터 공동지 관리에 관한 교육, 윤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맞는 질문 되겠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주택관리사 등이 배치 예정일부터 직전 연도 5년 이내에 관리사무소장, 직원, 임직원, 종사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공동지 관리에 관한 교육, 윤리교육 이수하여야 관리사무소장 배치받을 수 있다. 어떠세요? 맞는 질문이죠. 5년? 그죠? 5년. 5년 이내에, 직전 연도 5년 이내에요. 배치 예정 직전 2년도에 받으셔야 돼요. 안 받았으면. 3번.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배치받아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는 1번, 2번. 받은 후몇 년마다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이 몇 년? 3년이죠, 3년. 아, 여기 2년으로 되어 있네. 틀린 질문 되겠네요. 자, 그러면 3번이 틀린 질문이 3번 되겠네요. 답이. 자, 4번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 및 윤리교육에 관해서 공동주택 관리 책임자로서 법령, 소양, 윤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요. 기간은 며칠? 3일. 그죠? 3일이기 때문에 3년이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5년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숫자상으로. 자, 틀린 질문은 몇 번이에요? 그러면, 자, 37번에 3번 보겠습니다. 몇 년마다? 보수교육은 3년마다 받아야 된다. 어디? 배치 받은 날, 교육 받은 날. 그죠? 교육 받은 후 3년마다 또는 배치된 날, 자격을 취득한 날, 그죠? 배치 받은 날 3년. 기산점이 그래요. 기산점. 자, 38번. 38번.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도 틀린 문제네요. 자, 옳은 질문이 4개고 틀린 질문 하나겠죠? 우리는 OX 찾는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OX. 문제를 접근할 때 OX로 접근하십니다. 아, 틀린 질문이냐, 옳은 질문이냐. 이것만 보시면 돼요. 오지 산다 볼거 없어요. 그냥 틀린 질문이요. X 찾으면 돼요, 여기서. 나머지는 다올 거고. 자, 보겠습니다. 자, 관리에 관한 공동주의 관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어요. 자,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서 관리 주체가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죠. 그게 뭐예요? 선거 비용 같은 경우, 그 다음에 CC 카메라 입주자 대표에서 CC 카메라 설치해서 회의를 투명하게 공정하게 하라고 하는 조례 지원도 있어요. 그런 것 같은 것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어요. 선거 비용이라는 거, 그 다음에 CCTV 입주자 대표회의장 촬영하는 부분, 이런 것도 지원해줘요. 자, 맞는 질문입니다. 자, 두 번째,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서 관리주차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 제공해서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맞습니다. 자, 3번, 관리규약은 입주자 등이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뭐였다? 그 효력이 있다 없다? 당연히 있죠. 승계한 자, 집을 사고 판 사람, 그죠? 새로 산 사람한테도 아파트에 들어오면서 입주자 카드를 쓴과 동시에 뭐였다? 지위를 승계한다 라고 하면 되죠. 입주자 카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요. 네, 지위 승계한다는 내용도. 자, 4번, 입주자 및 사용자는 당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해서 필요한 경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야 되죠.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러면 다 맞고 5번이 틀리겠는데 뭐가 틀릴까요? 5번 볼게요. 관리주체는 공동주체 주요 시설의 교체, 보수, 필요한 장기선 충당금을 소유자 및 사용자로부터 걷는다. 이게 틀렸네요. 그죠? 장기선 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통장으로 보관해야 되고, 그 이유는 소유자로부터 걷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지문이 5번이 틀리다. 어떻게 틀리냐? 사용자가 빠져야죠. 그죠? 사용자가. 그래서 소유자 돈이기 때문에 별도로 통장을 관리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전 시간에 문제를 지문을 통해서 봤어요. 자, 39번. 자, 과징금입니다. 주택관리업자가 어떤 공동주택 관리 업무 하면서 잘못됐을 때 어떻게 과징금을 받죠. 그죠? 과징금. 참, 과징금. 아, 무섭습니다. 네, 과태료보다 더 엄한 거죠. 과징금 부과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과징금 부과 설명 옳지 않은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주택관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은 영업기간을 1일 3만 원을 기준으로 하되 한 달 기준으로 며칠 한다? 30일로 한다. 맞죠? 네, 30일로 한다. 자, 과징금은 얼마를 넘지 못한다? 2천만 원. 요번에 법 바뀌었어요, 이거는? 네, 법 바뀌었어요. 자, 이거 주관식 대비하셔야 돼요. 법이 바뀌었어요. 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바꿨어요. 자, 주관식 대비합니다. 주관식 2천만 원 초과할 수 없다. 최근에 법이 바뀐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아직 주관식이 안 나온 거예요. 자, 3번. 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을 부과하려 할 때는 그 위반 행위의 종류, 그렇죠? 당연히 어떤 종류를 했는지 과징금 금액을 명시하여서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종류와 과징금 금액을 명시해서 이를 납부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되죠. 그 다음에 3번에 따라서 과징금을 통지받은 자는 언제까지, 납부기간 언제까지 수납기간에 납부해야 되죠? 30일, 15일. 자, 이거네요. 자, 3번도 맞는 거고. 자, 4번 봅시다.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한 사유로 그 기간 납부했을 때는 사유가 없어진 날로 며칠? 7일. 예, 이것도 맞는. 자, 이게 틀린 점. 이게 며칠이에요? 30일이겠네. 그러면 30일. 30일이겠네. 그죠? 자, 그러네요. 자,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과징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택관리업자 과징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일당 3만 원, 영업정지 1개월 30일이고요. 과징금 총액은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되고 납부는 30일까지.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천재지변 그 사유가 해당 해소된 날로부터 며칠 안에 7일 안에 납부해주고 수당기간은 바로 납부됐으면 통보까지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부과권자에게 납부됐습니다라고 통지까지 해 주셔야 됩니다. 자, 40번 하겠습니다.
자, 40번. 자, 옳지 않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자, 주택관리업자는 등록이 말소된 후에 몇년 안에? 2년. 임대사업자는 3년. 구분하셔야 돼요. 주택관리사는 3년 후, 소멸 후 3년 후에 재응시 가능하죠. 주택관리업자는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 맞는 질문 되겠죠. 자, 임대사업자는 똑같은 조건에서 3년이고, 주택관리사는 말소된 후 3년이에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주택관리업자 말소 또는 영업정지를 하고자 한 때에는, 말소예요. 말소와 영업정지 한 때는 처분일 1개월 전에 관리하는 뭐예요? 관리하는 단지 입주자 대표에게 뭐를? 사실을 알려줘야 되겠죠. 아, 맞네요. 이것도 옳은 질문 되겠습니다. 자, 3번. 주택관리업자는 공동주택 관리함에 있어서 배치된 주택관리사 등이 해임, 그 밖의 사유로 결론될 경우에는 며칠 안에? 15일이죠. 자치는 몇 년? 며칠? 30일. 자, 15일입니다. 이것도 옳은 질문 같아요. 자, 4번. 주택관리업자의 지위에 관한 공주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민법 중에서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요거는 우리 지문상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민법 중에 위임에 관한 걸 준용한다. 아, 그럼 5번이 틀리겠네요. 5번이 어떻게 틀리냐 볼게요. 주택관리업자가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1년 기간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명할 수 있다. 명하여야 된다, 그죠? 명하여야 된다. 강제 규정입니다. 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주택관리업자는 부정하게 재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당연히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영업 전부 일부를 명하여야 한다. 강제 규정이에요. 강제 규정입니다. 30일, 15일. 41번이네요. 41번. 공동주택법령상, 주택관리 자격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취소입니다. 반드시 않는 것. 취소. 자격정지는 제주주의에 한몇명 있었는데, 취소는 아직 없었어요. 근데, 취소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안타까운 사실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람은 거짓? 그죠? 그 밖에 부정한 사유 자격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자, 두 번째. 이중취업이네요. 그죠? 이중취업.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 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 오피스텔 주택 외 시설 취업한 경우 취소해야 돼요. 그다음 관리 업무와 관련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100만 원이 아니에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주택관리사 업무와 관련해서 금품 수송 등 부당이 등을 취한 경우는 취소가 아니라 어떤 뭐 정지나 경고나 뭐 이런 거겠죠. 그다음에 다른 자에게 명의를 대해 준 경우. 이것도 취소가 해야 되죠. 그러면 아닌 것은 4번이 되겠네요. 4번. 4번은 어때요? 4번은 자, 금품 수수예요.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반드시 해요. 반드시 해요. 취소하거나 그죠? 하거나 1년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자격증도 하자. 두 가지 요건이 있기 때문에 틀린 점은 되겠죠. 반드시가 아니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니까. 그래서 4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2번 보겠습니다. 42번. 자, 행정처분에 대한 일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처분이에요. 참, 이것도 참 난해한 지문 중에 하나예요. 난해한 지문 중에 하나. 근데도 가끔씩 시험에 나오죠. 행정처분입니다. 처분이 굉장히 많아요. 102조 법,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많고, 굉장히 많아요. 보통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2년, 2개월, 3개월, 6개월, 1년 기준 하죠. 기본적으로. 2개월, 3개월, 6개월, 1년 기준으로
자격 경고도 하고 처분도 하고 하는데 보겠습니다. 자, 공주법상 주택 관리 등의 행정 처분 기준 중 일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다행입니다. 옳지, 틀린 거 하나 찾으면 되죠. 자, 같은 동일인이죠. 같은 주택 관리사 등이 둘 이상의 행위를 한 경우로서 각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이 자격 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그 처분 기준은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한 사람이 두 가지 행위를 했을 때 자격 정지에 중한 거였을 때 2분의 1까지 중하게 할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초과세가 또 맞는 질문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일에 따라 합산한 자격 정지 기간 1년을 초과한 때는 1년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는 2개월, 3개월, 6개월, 1년이라는 12개월이 있죠. 그죠? 1년. 그렇게 기준을 두고 있어요. 12개월은 이제 1년 되겠죠. 자, 3번이 틀린 집을 찾는 거죠? 자, 이건 맞는 거고, 초과 1년으로 한다. 돼 있고요.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시 도지사요. 시군구가 아니에요. 시 도지사는 가중사유, 아까 여기 가중이라고 있었죠. 가중사유 및 감경, 감해주는 사유가를 고려하여 그 처분이 자격 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 기준의 3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3분의 1 범위에서, 이거는 여러분께서 지문상으로 보면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3분의 1이 아니고. 그래서 틀린 질문 되겠습니다. 자, 4번. 시 도지사는 감경 사유를 고려해서 그 처분이 자격이 취소인 경우 6개월 이상의 자격 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도 있죠. 자격 취소, 정말 자격증 따기 얼마나 어려운데, 그죠? 어떤 원인에 의해서 취소당하면 정말, 그죠? 그래서 6개월 이상 자격 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맞는 질문이고요. 자, 5번. 시 도지사는 중대한 과실로 자격 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반 행위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금액의 몇 배? 두배 이상의 보장하는 증권, 가입, 공탁을 할 경우는 감액 사유로 인정한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증권 들을 때, 아까 얘기했죠? 500세대 기준에서 이상은 5천만 원, 이하는 3천만 원인데, 1억 들면 이거 해당되죠?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두배 들면, 1억 들면, 혹시나 이로 인해서 자격 정지 처분 받았다라고 하면, 감경 사유로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틀린 질문은 몇 번? 자, 2번 되네요. 여기가 3분의 1이 아니고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자, 43번 보겠습니다. 주택가들 결격 사유가 아닌 것. 여러분 잘 아시죠? 결격 사유 아닌 것. 비성년, 피안정, 미성년자는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최근에, 작년이죠. 작년 되겠네요. 24회 주택관리사, 최연소 주택관리사 몇 살인지 아세요, 혹시? 22, 23살. 근데 제가 아는 친구 아들. 아, 참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자, 보겠습니다. 결격 사유가 아닌 것은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당연하죠.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복권된 사람은 가능하고요. 복권되지 않은 사람. 3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사람? 지나지 않은 사람. 지났네요. 지나면 되네요, 이분은. 돼요. 자, 금고 이상형을 받고 선고유예기 있는 사람. 유예기간이 있죠? 안 되죠. 취소됐는 물론 몇 년? 3년. 그죠? 3년. 그 다음에 주택관리업자는 2년, 임대사업자는 3년 등록 요건입니다. 주택관리사는 자격 취소 3년에 지나지 않아. 그래서 틀린 질문은 2번 되겠다. 지난 사람이죠. 지난 사람인데 가능하다는 거죠. 자, 44번. 자, 보겠습니다. 44번. 행정처분 기준입니다. 1차가 뭐예요? 자격정지 6개월에 해당되는 사람.
으로만 쫙 쪄져 있는 것. 아, 참 난해한 문제, 지문입니다. 난해한 지문. 정말 난해한 지문이에요. 자, 44번이죠? 44번. 자, 중과실로 공동주택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의 손해를 입힌 경우, 주택관리사 등이 업무와 관련해서 금품, 수수, 부당 이득을 취한 경우, 공동주택 관리 업무와 관련해서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은 경우, 리을 의무관리 대상에 취업한 주택관리사항이 다른, 이거는 취소가 되겠죠. 취소. 아까 봤으니까. 고의로 주택관리업자를 관리하여서 사용자의 재산을 입힌 경우. 어떤 걸까요? 어떤 걸까요? 자, 니은하고 리을이 1차 위반이 자격정지 6개월에 해당되고, 이건 취소 사유가 해당되는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44번은 4번 니은과 미음이 되겠습니다. 자격지 6개월 이상 금품수수, 재산상의 손해 끼칠 때 고의로, 이때는 자격정지 6개월이 되겠습니다. 자, 45번 보겠습니다. 45번. 법령상 공주법령에서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 자, 옳지 않은 것. 자, 보시죠.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건설 사업 주체는 입주 재정료의 몇 분의 몇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뭐라 해야 되나? 관리 주체가 관리하여야 합니다. 그 틀렸네요? 얘가 틀렸네요, 그러면. 나머지는 편하게 맞는 지문이겠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맞는 지문이니까요. 아, 이럴 때가 제일 편해요. 틀린 지문이 앞에 딱 있으면 나머지는 뭐 그냥 슥 눈을 흘겨봐도 다 맞겠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번.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을 자취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뭐예요? 입주대표 관리가 요구인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서 선임하고 자격을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해야 되죠. 맞는 지문 되겠죠. 입주자 대표는 4명, 회장, 감사 2, 이사 1명 이상 되겠죠. 4번,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발코니 화장실 세면대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맞는 지문. 5번, 관리 주체는 해당 공동주택 공용법의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누구부터? 소유자부터 징수할 수 있다라고 하죠. 이것도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틀린 지문은 몇 번? 몇 번인가요? 자, 1번이네요. 1번. 왜 틀렸어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 주체는 입주 재정료의 3분의 2상이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 관리해야 된다. 틀렸죠?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의무관리 대상의 사업 주체가 관리를 해야 되죠. 자, 46번. 자, 기역니은 디귿에 제 우리 주택관리 기출문제 20회 나왔던 기출문제입니다. 기역니은 디귿에 맞는 지문을 쓰세요. 공주법상 주택관리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중 개별 기준의 일부다. 기역과 디귿에 들어갈 내용을 옳은 것은 제 기본 교재 하면서 했던 문제인데요. 답은 몇 번? 3번이죠. 보겠습니다. 답.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1차 3개월, 정지 6개월, 3차 자격정지 6개월.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나 사용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1차적으로 3개월 자격정지, 2차적으로 자격정지 6개월, 3차로 자격정지 6개월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7편이면 다음 시간에 잠시 쉬었다가 47편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